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중형 차량을 한 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K3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K3 차량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고차 시세에서도 지금 이 차량은 600만원부터 700만원, 800만원까지도 호가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너무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준비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K3 1.6 GDI 프레스티지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전후방 감지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일단 키로수가 2012년 10월 등록한 13년식이고요. 키로수가 15만 키로대를 주행을 했습니다. 15만 키로대 적정 키로수를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 교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휀다 쪽과 도어 두 판, 뒤쪽으로 리어 휀다가 있습니다. 앞쪽은 이 앞쪽 휀다라고 하는데 뒤쪽으로는 뒤에 리어 휀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뒤쪽 리어 휀다가 교환이 들어가면 사고 이력은 잡힙니다. 하지만 금액 대비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600만원이 넘지 않는 590만원의 K3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단순 외판 쪽으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행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시운전도 완벽하게 다 끝냈고요. 하체 잡소리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라이트에는 이쪽에는 지금 백화 현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쪽에는 약간의 백화 현상은 진행됐지만 약품 처리해갖고 요거를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한 돈 5만원에서 6만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 잘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상당히 또 편리한 옵션 중에 하나죠.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휠은 또 사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제 휠 들어가 있지만 스크래치나 파손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외판 도장면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도어들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교환이 돼서 그런지 문콕 스크래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교환했을 때 걱정이신 분들, 도어 열었을 때 잡소리가 나거나 그러지 않느냐라는 사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시켜드리면 전혀 잡소리나 그런 부위 없습니다. 이 도어가 잡소리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볼트 체결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볼트 체결만 풀렀다가 새거에 이제 도어를 부착하기 때문에 잡소리나 유격 그런 소리는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도어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네, 앞뒤 타이어는 사실 지금 교환 주기가 왔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교환 주기가 왔고요. 지금 짝당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정도면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짝당 5만원 해서 2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3 제가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아봤는데 이런 송호품 상태들과 그런 게 있어서 저렴하게 또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정품으로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쪽에 약간 이쪽에 찍힘 현상은 좀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렇지만 컨디션은 상당히 또 깨끗하고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순정 발판 매트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 709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중중형 차량의 이 적재함은 가득 채우기도 사실 힘듭니다. 뭐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적재함 공간은 사실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 넘어와서 확인시켜 드리면 일단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제 휠 지금 스크래치나 파손은 일절 없고요. 운전석도 외판 쪽으로는 전혀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 시트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2열에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직물 아닙니다.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에 파손이나 찢어짐은 전혀 없는 그런 깔끔한 컨디션을 지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판 매트도 다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해서 약간의 이쪽에는 이제 사용감은 조금 있죠. 15만 키로기 때문에 약간의 좀 사용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 도어 트림도 전혀 뭐 파손이 있거나 찍힘 자국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운전석
가기 전에 운전석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운전석 시트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운전석에는 약간의 해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석 쪽이나 전체적인 운전석을 이렇게 봤었을 때 전혀 크게 뭐 파손이 있다거나 해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상당히 또 양호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타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운전석에 제가 탑승했고요. 차량에 스마트키, 차키 두 개 있습니다. 차키 중고차지만 차량키 두 개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갑니다. 시동 걸었을 때 지금 RPM 부조 현상, 제가 1차적으로 지금 냉간시는 아니기 때문에 RPM 부조 현상이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실주행거리 158,083km를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도 지금 정상작동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에코 버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 전혀 이상이 없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1차 확인은 했지만 전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창문들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도 제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들 스티어링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 이 블루투스가 핸즈프리죠. 핸즈프리 잘 들어가 있고 드라이빙 모드 감도 조절인데 이 핸들 감도 조절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제 위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앞뒤 블랙박스 2채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기아 정품 내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 터치 패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또 선명하게 확실히 정품다운 후방 카메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 사실 뭐 외판적으로나 그런 거는 뭐 타이어 소모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미션과 엔진인데 미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K3는 잔고장도 잘 없는 차량으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미션 상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문의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저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들 보시면 카본 소재 느낌의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 K3에서 처음 이렇게 나왔던 소재입니다. 저는 이 소재가 굉장히 마감 처리가 일반 하이그로시보다는 상당히 더 이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으로 이제 제가 에어컨을 좀 틀어놨는데 에어컨 전혀 이상 없이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에어컨 히터 전혀 문제 없고요. 밑에 쪽으로 이제 열선 시트 3단 조절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팔걸이까지 전체적으로 봐도 전혀 해짐이나 파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엔진 미션 아니겠습니까? 금액도 저렴하지만 미션 엔진이 좀 안 좋으면 꽝인데 엔진 소리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엔진 좀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겠지만 미션 엔진 상태는 정말 최상급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금액 말씀드리면 해당 차량 K3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59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넘지 않는 59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타이어는 교환 주기가 왔지만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액 칼부부터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집 앞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정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